안녕하세요, 요가입니다. 환절기 건강요가, 몸이 점점 따뜻해져. 웜업부터 시작해서 몸에 열을 내는 동작까지. 오늘 수련 바로 시작합니다. 매트에 앉은 자세에서 만나요. 다리를 자연스럽게 교차시키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얹습니다. 살며시 두 눈을 감습니다. 내 얼굴 근육 편안하게, 어깨도 편안하게, 가슴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마시는 숨 코로, 내쉬는 숨도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목구멍 뒤쪽을 살짝 조이며 코로 내쉬고 마시고 차분히 내쉬고 다섯 번 더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제 두 눈을 뜹니다. 우리 옆구리부터 움직여요. 마시는 숨에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높게. 내쉬는 숨에 왼손 바닥을 짚고 오른쪽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오른쪽 골반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꾹 누르고 동시에 옆구리는 더 길어지도록 오른 새끼손가락을 살짝 앞쪽으로 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오며 왼팔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반대쪽 이어갑니다. 오른손 바닥을 짚고 왼쪽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왼쪽 골반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꾹 누릅니다. 시선은 왼팔 넘어 하늘. 마시는 숨에 오른팔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내쉬는 숨에 척추를 비틀어 왼손 오른 무릎 오른손은 등 뒤 바닥을 짚습니다. 척추 아래쪽에서부터 깊은 비틀림 가슴의 오른쪽 옆면, 시선도 오른쪽, 두 날개뼈를 조금 더 모아보세요. 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오며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반대쪽, 오른손 왼 무릎을 잡고 왼팔 등 뒤 바닥을 짚습니다. 가슴이 왼쪽을 바라보도록 시선도 왼쪽 마시고 내쉬는 숨 조금 더 깊게 트위스트 마시고 내쉬고 트위스트 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두 팔을 내립니다. 테이블 자세에서 만나요. 두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
손가락 사이사이 넓게 벌려서 항상 지면을 단단하게 잡습니다. 골반, 어깨, 손목, 무릎 원을 그릴 거예요. 천천히 왼쪽으로 엉덩이를 밀었다가 그대로 뒤로 보내며 오른쪽으로 돌려서 돌아옵니다. 왼쪽, 뒤, 발 뒤꿈치 터치해도 좋아요. 오른쪽, 중앙. 한번 더. 왼쪽, 발 뒤꿈치, 오른쪽, 중앙. 반대쪽 이어갑니다. 오른쪽, 뒤, 왼쪽, 돌아오고, 두번 더, 마시고, 내쉬고, 관절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가운데서 발끝을 세우고, 무릎을 바닥에서 들어올려 다음 독자세에서 만나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척추를 길게 늘리고, 동시에 꼬리뼈는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며 발 뒤꿈치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바닥으로 내립니다. 다리 뒷면이 뻣뻣하다면 다리를 움직여도 좋고, 발 뒤꿈치가 완전히 바닥에 닿아 있다면 발가락을 한번 들어올려 보세요. 또 다른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한번 한숨을 마시고, 내쉬며 시선 앞쪽을 바라보고, 한발한발 걸어서 두 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세요. 왼손 바닥을 짚고, 왼 무릎을 접어주세요. 같은 쪽. 척추를 비틀며 오른팔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왼손 끝으로 올라오세요. 어깨 활짝 열며 그대로 세번더 호흡합니다. 한번 한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손 바닥, 손끝으로 올라오고, 오른 무릎을 접어주세요. 왼 다리는 펴고, 왼팔 하늘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척추 조금 더 비틀며, 왼쪽 어깨 할수 있는 만큼 뒤쪽으로 멀리, 왼쪽 다리 뒷면에 오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셋, 둘, 하나. 왼손 바닥으로 내리고 두 무릎을 모두 접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허벅지랑 배를 가깝게 가지고 오며 엉덩이를 조금 더 낮춥니다. 스쿼트 자세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시선은 앞쪽을 바라보고,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내 발가락이 보이는 정도, 꼬리뼈 살짝 말아놓고, 가슴을 더 위로 들어올려 보세요. 허벅지 앞쪽에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자, 여기서 팔의 움직임을 추가합니다. 숨 마시고 그대로, 내쉬는 숨에 두 팔을 뒤로 보내며 스키 타듯이, 마시고 앞으로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뒤로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마시는 숨에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손 바닥을 짚으며 두 다리를 쭉 펴니다. 마시는 숨에 척추를 반틈 일으키며 상체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한발한발 뒤로 보내 플랭크 자세에서 만나요. 마시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살짝 움직여 어깨가 손목보다 앞쪽으로 나가도록 무릎을 내리고 배를 완전히 바닥에 두고 엎드립니다. 발등 바닥으로 내리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며 스핑크스 자세로 올라오세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 어깨가 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팔뚝으로도 바닥을 힘있게 밀어냅니다. 치골뼈는 바닥으로, 가슴은 더 높이. 둘, 하나, 좋아요. 가슴 내리고 양손 바닥을 짚으며 다운독 자세에서 만나요. 세번 호흡합니다. 한번더갈 거예요. 마시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살짝 움직여 어깨가 손목보다 앞쪽으로 나가도록 플랭크 자세. 내쉬는 숨에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배를 완전히 바닥에 댑니다. 발등 내리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며 스핑크스 자세로 올라오세요. 어깨는 내리고 동시에 팔뚝을 더 밀어냅니다. 두번더 호흡. 가슴을 앞으로 위로 들어 올리며 쇄골뼈를 활짝 양 옆으로 열어주세요.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려와 양손 바닥을 짚고 다운독 자세에서 만나요. 한번더 호흡. 숨 들이마시며 어깨 움직여 손목보다 살짝 앞쪽으로 플랭크 자세. 내쉬는 숨에 무릎 내리고 가슴을 완전히 바닥에 댑니다. 발등 내리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며 상체를 일으킵니다. 그대로 있어도 좋고, 할수 있다면 두 팔을 쭉 펴도 좋아요. 가슴 활짝. 하체는 더꾹 눌러주세요. 발등 바닥으로. 한번 한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내리고 가슴을 완전히 바닥에 댑니다. 양손 옆구리 바닥을 짚으며 다운독 자세에서 만나요. 시선 앞쪽을 바라보고 한발한발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두 다리는 골반 넓이. 트위스트 자세 한번더갈 거예요. 왼손끝 바닥에 대고 왼 무릎을 접고 오른 무릎은 펴니다.
오른팔 하늘을 향해 들어올려 주세요. 그대로 있어도 좋고, 더할수 있는 분들은 손을 뒤집어서 오른손 등을 등 뒤쪽에 댑니다. 또는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잡아도 좋아요. 오른쪽 어깨를 조금 더 열어주세요. 한번 한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 풀고 바닥을 짚으며 반대쪽으로 바꿔주세요. 오른 다리를 접고 왼 다리는 펴고 왼팔 하늘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할수 있다면 왼팔을 뒤집어 왼손 등을 내등 아래쪽에 대거나 또는 오른쪽 골반 안쪽을 잡아도 좋습니다. 왼쪽 어깨 조금 더 하늘 쪽으로 틀어보세요. 호흡하는 거 잊지 말고 깊고 긴 호흡을 나의 몸이 비틀려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느껴보세요. 한호흡 더 마시고 내쉬며 왼손 풀었다가 바닥을 댑니다. 숨을 마시며 척추를 반듬 일으켰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깊숙이 숙입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킬 건데 무릎을 먼저 접어서 배랑 허벅지를 가깝게 가지고 오세요. 스쿼트 자세로. 그리고 나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조금만 더 버틸게요. 발 뒤꿈치까지 무게중심이 충분히 실릴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는 숨에 뒤로. 마시고 앞으로. 호흡과 동작 연결해 보세요. 내쉬고 뒤로. 한 세트만 더 마시고 앞으로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뒤로 잘했어요. 마시고 양손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손 바닥을 짚고 한발한발 뒤로 보내 플랭크 자세. 숨 들이마시며 어깨 움직여 손목보다 살짝 앞쪽으로. 할수 있다면 이번에는 무릎 내리지 않고 팔을 굽혀서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배를 바닥에 대고 마시는 숨에 코브라 자세로 올라옵니다. 내쉬는 숨에 아기 자세에서 만나요. 발끝 모으고 배를 허벅지 위에 얹습니다. 이마 매트. 가빠진 호흡을 좀 비워냅니다. 상체를 일으키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발끝 세우고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만나요.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끼리 꽉 조여서 붙여주세요. 손을 앞으로 뻗어서 등을 뒤로 말아서 내려갈 거예요. 천천히 열. 아직 아니에요. 아홉. 할수 있어요. 발 들리지 않도록 바닥 꾹 눌러주세요. 일곱. 여섯.
다섯, 조금 더 내려올게요. 아직. 넷. 셋. 거의 다 왔어요. 둘. 하나. 완전히 내려오세요. 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기지개 한번 켭니다. 숨 마시고 쭉쭉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두 팔을 옆구리 옆으로 내립니다. 오른 무릎을 잡고 왼 다리는 곧게 뻗어주세요. 무릎을 가슴으로 당깁니다. 왼 다리가 딸려가지 않도록 왼 무릎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오른쪽 고관절 시원하게. 왼쪽 장요근도 시원하게. 턱은 살짝 끌어당기고 뒷목이 길어지도록. 그리고 이 오른 무릎을 왼손으로 잡고 가볍게 비틀기. 오른팔은 옆으로 뻗거나 또는 성인장 자세. 가운데로 돌아와서 반대쪽. 오른 다리 뻗어서 곧게 바닥으로 내리고 왼무릎을 접어서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등 아래도 길어지도록, 목 뒤도 길어지도록. 왼쪽 고관절 시원하게, 오른쪽 장요근도 시원하게. 오른손으로 왼 무릎을 잡고 척추 비틀기. 가운데로 돌아와서 팔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온몸의 긴장을 풀어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몸을 의식합니다. 무릎을 접고 다리를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도 좋아요. 가운데로 돌아왔다면 몸을 한쪽으로 돌려 눕습니다.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꾹 짚으며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척추 곧게 길게 세웁니다. 내 몸이 처음에 비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오늘도 끝까지 수고했어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손 가슴 앞에 모합장할게요. 나마스테. Namaste. 오늘 수련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6시에 또 만나요.